2월 2일, 오늘은 누군가의 생일이다. 삶은 계란 케이크로 축하하는 누군가의 생일. 나만 그런 건진 모르겠는데 근래 들어 과거를 추억하는 컨텐츠가 많이 보인다. 옛날 사진들을 올려두고 당신은 갑자기 2012년으로 돌아갔습니다. 뭐 이런 것들. 거기에 달려있던 댓글 중 하나가 기억에 남는다. 이런 거 안 만들면 안 되냐고. 볼 때마다 숨이 턱턱 막힌다고. 처음엔 나도 제법 공감했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니 잘 모르겠더라. 어쩐지 과거를 떠올릴 때면 아무래도 계절로 추억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때의 여름과 저번 여름이 크게 달랐었나 생각해보면 별반 차이가 없었다. 겨울도 눈이 얼마나 더 내렸었나 그 정도의 차이뿐이지. 그래도 뭐 그때 함께 어울리던 애들이 조금 생각나긴 하지만 걔네도 내가 그리웠다면 이미 연락을 했겠지. 여기서 성격이 변한 게 보인다. 예전 같았으면 옛날이 너무 그리워 보고 싶어 얘들아 이랬겠지만 어쩌다 변했을까? 근데 이렇게 변한 내가 더 좋다. 감정이 메마른 건가 싶기도 하지만 이성적으로 세상을 보는 게 더 낫다 싶어. 2월 2일 맑다. 생일을 맞이한 당신, 10년 전 생일을 기억하십니까? 생일 축하합니다.